1위 선수 대 아망 선수네요. 1위 선수, 아망 선수. 제 기억에 따르면 지난 대회에서는 아망 선수가 승리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네. 이제 1위 선수가 전역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던 시점이거든요. 근데 이제 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또 완성됐을 거예요, 서로. 그렇죠. 최근에 또 풀스판에서 굉장히 랭맨을 돌리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히리 선수다 보니까 어떤 경기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. 두 선수 모두 히트를 기용했습니다. 어시스트에는 좀 차이가 있네요. 맞습니다. A어시랑 C어시스트인데 뭐 A어시 사실 직발이도 좋긴 해요. A어시도 사기입니다. 네. 사실 뭐 전 세계적인 평가를 보면 히트의 C보다 히트 A가 더 좋다는 평가가 더 많지만 또 최근에 한국에서의 평가를 봤을 때는 히트 C어시가 더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맞습니다. 또 나오고 있거든요. 자, 대장 포지션 같지만 이건 관전 차이 때문에 어시를 바꿨고 자 누가 맞지는 결과가 말해주겠죠. 자 선봉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질 겁니다. 히트 뭐 대장보다는 선봉에서 좀 17호가 날뛰어졌을 때 히리 선수의 파워 플레이가 정말 강해지거든요. 맞습니다. 자 아망 선수 항상하던 자 베이스를 꺼내 들었고요. 근데 아망 선수가 히리 선수의 17호 파헤를 정말 잘해줘요. 17호의 패치가 있기 전 플레이들이긴 했지만 두 선수들이 뭐 실전했을 때 아망 선수가 거의 완벽에 가깝게 파헤내고 이랬던 전적이 분명 있기 때문에 사실 저번 대회에서 패배한 것도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. 자 이거 아무래도 커맨드 미스가 좀 나온 것 같거든요. 맞습니다. 자 여기서 먼저 나온 거 아망 선수 공중에서 좀 커맨드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도망을 나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야 피한 다음에 확실히 마음대로 파이가 좋네요. 이런 식으로 드라이브 허쳐졌을 때 배리어를 기다렸다가 딜피하고 이런 플레이를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살아남기가 어렵거든요. 나 미스 한 번? 자, 이거는 이거, 네. 조심해야 됩니다. 압박하는 과정에 질러주면 자, 3대 안 닿아요. 저게 은근히 이동거리가 짧거든요. 맞습니다. 히트는 17은 벽 끝까지 이동을 하거든요. 저 이걸 뭐 예측하고 적용용으로 좀 사용했던 건 아니겠지만 예. 저 두 돌진기의 성능 차이가 좀 나타나면서 구사일생 빠져나온 1인 자 드로이스 들어갔는데 이거 게이지가 차진 않아요. 저 일단은 콤보 확장 이후에 이런 식으로 셋업을 또 걸 수가 있다 보니까 야 마무리 나오죠. 히리 초반 분위기 자체는 아망 선수가 정말 좋았거든요. 맞습니다. 자 17호를 피 절반 가까이 이상 추가냈는데 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된 기술 체인지를 사용해서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다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턴이 완전히 넘어갔거든요. 자 히리 선수 오실 때 약간 좀 탄력 빠진 느낌 있어요. 자 일단 여기서 또 이제 히리 선수가 빨아들이는 플레이 평소처럼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. 이게 점강 시동이긴 하지만 콤보 확장이 정말 좋아진 캐릭터거든요. 야 레시피 정말 좋긴 한데 여기서 바꾸나요? 저 히트 일단 꺼내주면서 다음 턴 봐줍니다. 정석카드 이거 어차피 어시도랑 쿨다운까지 계산한 플레이 같아요. 자 스파킹 빠르게 빼줬고요. 제자리 자 히트의 사기적인 기술 중에 하나죠. 자, 건지까지 완벽하게. 강자세에서 나오는 정가드 기탄일지, 어디서 판단이 느렸어요. 자, 이거는 이기해주라. 자, 마음이 되고. 뭐 스파킹은 시간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, 지금. 스파킹이 거의 끝나긴 했겠지만, 아직은 남아있거든요. 깜빡거리지도 않고요. 자, 이거 쉽게 약간 도망간 식으로 플레이할 것 같은데. 히트 확인을 못했습니다. 자. 저게 밑강에서 사실 히트 확인이 확실히 될 게 아니면 커맨드 캔슬을 해주는 게 좀 더 낫거든요. 약간 도망치는 식의 플레이가 좋았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플스를 하다 보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. 플스에서는 저런 식의 밑강 히트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리듬을 가지고 이거 때렸다라는 생각으로 초대식을 좀 선입력했던 걸로 보여요. 자 위치 엇갈린 가운데 양향으로 이런 상황에 확실하게 안전한 다운만 시키는 플레이 잘 해주는 아망 선수고요. 오 다시 고민전. 자 근데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요. 자 일단 스파킹도 좀 이제 켜두고 염두해야 돼요. 이제 스파킹이 남아 있지만 오 이렇게 맞으면 타격이 좀 있습니다. 기상할 때 강자세로 스파킹을 씹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야, 식으로요. 그렇죠. 자 이렇게 스파킹을 켜준다는 게 아. 오, 이거 이거 안 나갔죠, 나오진 않았어요. 자 방금 저 약간 스파킹을 쓰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번엔 커맨드를 했어요. 네. 이번엔 했지만 서로 야 이게 히트 대 히트 대전을 하면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. 서로 자세를 잡으면 늦게 쓴 쪽이 유리합니다. 무적기다 보니까 게다가 또 상황 봐서 쓸 수 있. 그러니까. 상대방이 뭘 하는지 보고 써도 일단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동안 무적이다 보니까.
자, 일단 역가드 점프가 안 된 가운데 잘 건지고요. 드라이브 일단 어시스트 쓰진 않습니다. 파운드 좋은데 쉬우시다 보니까 리플 타이밍 살짝 네. 보였죠. 자 파운드 모인 가운데 콤보 확장 되거든요. 이거 눕혀놓고 다시 드라이브를 까는 식으로 턴을 가져가죠. 야 역가드 자 이러면 이거 잡았는데요. 잡았습니다. 자, 잡았습니다. 상대 파를 잘하니까 오히려 많이 섞어야된다 이 판단. 그렇죠. 이게 일반적으로 파생을 4번 섞었으면 다음 걸로 최대한 길게 압박하는 식으로 사용을 보통 많이 하는데 두 번만에 바로 역파생을 해주면서 아망 선수의 허를 찔러줍니다. 자, 확실히 1세트 주긴 했지만 기울지 않았어요. 자 역가드 리플 치다가 맞았죠. 야 확실히 방금 타이밍 보호하기 힘든 타이밍이었는데 저 또다시 역까지 아니면 씨앗이 깔아 또 2선택 가능하거든요? 리플렉트 아 하지만 자, 이번에는 네. 배리어 반응하지 못합니다.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아직 여유가 좀 있어요 힐 선수는. 야! 공격으로 깔면 이 강보전 드라이브가 1프레임 안티에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쵸. 자 이런 식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. 자 점프 공격 보자마자 잘 썼고요 다시 턴 잡아갑니다. 여기서 리셋은 아! 질러버리듯 해요. 역시나 육군 남자. 그쵸. 예전에는 정말 이런 식으로 지는 플레이 많이 했던 아왕 선수다 보니까. 자, 근데 스파킹 유도할 수 있어, 이러면. 아! 자,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오히려 좋아요. 다 차죠, 지금 피가. 데이트의 무적어 씨로 잘 빠져나왔고요. 자, 기판에서 건져 올리는 암페로. 자, 구성물까지 괜찮게 들어왔는데 스파킹 다 끝났죠, 1위. 자, 괜찮습니다. 그래도 여전히. 어? 아, 근데 잘 흘려주네요. 아왕 선수가. 저 히리 선수의 어떤 비비기 타이밍 같은 것들 잘 노려주면서 일단 잘 따라잡아냈는데 체력적인 격차는 분명 아직 있습니다. 자 근데 많이 따라왔는데 와. 아 이 정도면 거의 역전했거든요. 판정이 진짜 좋네요. 다시 한번 여기서 한번 세게 때린다면 반격. 아 히리 선수가 지난번 대회에서 저런 히트의 시어시스트를 공중 반격으로 파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, 그걸 역으로 또 아망 선수가 그대로 해내면서 자 이것도 게이지 마무리하죠. 쓰긴 했지만 최대한 경제적으로 썼거든요. 자 한 캐리 없는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건 정말 대단합니다. 게이지가 많기는 한데 1위 선수가 야! 같이 때렸어요. 아 근데 못 건졌어요. 자, 역전할 수 있는 찬스였거든요. 건져낼 수 있는 찬스에서 이런 실수가. 근데 방금 좀 엇갈려가지고 당황합니다. 자 일단 턴 잡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리셋을 노려주고 있는데 아 너무 캔슬 대시를 했었거든요. 이거 저 이거 순간적으로 어떤 히트가 누구의 히트인지 그쵸.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몸이 생겼다. 아, 이것도 이겼어요. 실려졌어요. 아 근데 양이 좀 짧아요. 다시 한번 넘어가고요. 이러면 조금 애매해지는데요. 정비할 수 있는 틈이 생겨버렸습니다. 아, 야 이거 넘었는데 높아요. 자 근데 히트는 아직 개인이기 때문에 이제, 여기 또 자세히 이제는 이게 야 방귀끼 끝났고요. 서로 리액션 싸움이었는데 아망 선수의 반응이 좀 더 좋았어요. 맞습니다. 아 그러면서 중공격의 좋은 전지성 아 2대0 경기 나와버립니다. 이게 들어보자. 야 이게 히트 아 히트가 무적기에서 역가드까지 염대 되는 캐릭터여가지고 선수들끼리 또 너무하다 보니까 역가드 역가드 나와요. 누가 어디 자리에 있는지 솔직히 플레이하는 본인들도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마지막 순간에 그런 리액션 싸움 이 보통 상세가 났을 때 약공 상세가 났을 때 다른 캐릭터들은 빈약을 누르면 약공 1타가 다시 한번 나가거든요. 근데 히트라는 캐릭터는 그게 안 됩니다. 거의 이 게임에서 유일하게 그게 안 돼요. 그래서 아까 반대편에 있을 때 일부러 무적기 파생을 했죠. 그쵸. 순간적으로 거기서 리액션을 두 선수가 정말 잘해서 히리 선수는 뭐 반격 버튼을 눌렀고 아망 선수는 근데 거기서 자세로 캔슬한 이후에 맞습니다. 그 반격에 딜캐를 해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두 선수가 히트에 대한 그 판단은 맞아요. 그쵸. 근데 거기에서 판단이 갈려버렸고